안녕하세요. 영상 예, 그 눈쟁이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얼굴도 안 까고 그냥 이렇게 바탕 화면만 틀어놓고 내가 왜 나왔냐? 제가 왜 나왔을까요? 예, 팬미팅 때문에 원래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홍콩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찍네요. 예. 여튼 일단 27일, 28일 날 행사를 해요. 그 플레이엑스포 하는 일산 킨텍스에서 그 안에 부스가 마련이 돼서 저희 좀비앙 멤버들 대부분 전부 오셔가지고 27일, 28일 날 뭐 사인도 하고 뭐 굿즈 뭐 또 팔고 캐릭터도 그려주시고 뭐 등등해서 뭐 합니다. 예. 근데 저는 28일밖에 못 가요. 저를 보시려면 28일 날 오셔야 되고요. 다른 분들 보고 싶으시면 27일 날, 그리고 뭐 28일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보려면 28일 날 오셔야 돼요. 네, 이틀 다 오세요. 네, 이틀 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플레이 엑스포도 즐기시면서 이제 저희 부스도 오셔가지고 놀고 막 만나서 안녕하세요. 논쟁이님 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고 제가 웃어드릴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28일 날 일단은 오시면 되고요. 뭐 딴 거는 챙길 거 없습니다. 뭐 입장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. 아 맞다, 저 컵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. 별로 몇 개 안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캐릭터를 제가 봤어요. 캐릭터를 봤는데 일러스트 그 저희 멤버들 진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하나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. 그림 엄청나게 귀엽게 그려놨는데 컵을 합니다. 저의 그 모습은 아니고 저의 모습을 아주 미화를 아주 시킨 그 캐릭터가 박혀있는 그 컵을 팝니다. 저 실물을 못 봤어요. 저도 가서 봐야 알아요. 그 그림만 받았는데 그림은 굉장히 귀엽게 그렸기 때문에 가서 몇 개 안 만들었다고 했어요. 네, 뭐 사고 싶으시면 빨리 오셔야 돼요. 아마 파는 건 27일날 파지 않을까요? 네, 그럴 거예요. 굿즈 파는 거는 날짜 상관없이 팔기 때문에 27일날 오셔가지고 사셔야 될 거고 다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빨리 오셔서 사셔야 되고 저를 만나시려면 28일 오시면 됩니다. 양증 모두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.